자, 오늘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난주에 라이브 하면서 말씀드렸던 질문 받았던 것들을 질문들을 막 읽고서 제가 순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세 분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제가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음성으로 보내주셨고 음원으로 보내주셨고 한 분은 비디오로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스트리밍으로 보내면서 같이 들으면서 할 텐데 한번 일단 한번 첫 선생님부터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선생님의 고민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를 듣고 부르길 좋아한 한 명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가성조차 안 나올 정도로 봤던 적이 많았고,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그것보다 좀더잘 불러질 때는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살았어요. 정작 가수들의 소리는 호흡과 비벼지고 가볍다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굳을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네. 잘 들으셨죠? 이분의 목소리가 참 목소리 참 좋으시고요. 가진 목소리 참 좋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성대가 이렇게 같이 계속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쪼여지는 아마 예전에는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성대를 놔두고 그 위에 공간을 열어준다. 아니면 성대를 놔둔 상태에서 그 주위의 공간을 좀 열어준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소리가 조금 더 반짝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조금 중간중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과거에 더 그러셨죠?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네, 참. 그대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노래를 제가 모르지만 만으로 이 저음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가져야 돼. 이런 느낌이면 그대는 딱 같이 붙어야 돼. 그대는 버텨줘야 되는데 못 버텨주고 그냥 그대는 과장하면 고깃덩어리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고음이 올라가면 올라와서 더 쪼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마치 절벽 사이에 내가 몸을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대는 버텨줘야 되는데, 그대는 계속 쪼여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더 쪼여들게 돼 있어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렇게 되면.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여기에 못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것만으로. 제 화면을 좀 크게 해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오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좀 커졌죠? 좀 낫나요? 더 크게 해드릴까요?
더 크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네, 더 크게. 네, 초록이님. 네,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대의 음성을. 그, 이게, 후두를 못 잡아주니까, 그대의 음성을, 이렇게 계속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대의 음성을. 마치 내가 생소리를 딱 붙여낸다는 느낌으로. 그대의 음성을.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그대의 음. 그러면 점점 올라갈수록 힘들고, 여기서 막 가슴을 쪼여내게 돼 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명확해져야 돼요.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딱. 성대가 옆에서 이렇게 딱 붙는다는 느낌. 따라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게 중음이나 저음에서는 이렇듯 지금 이렇듯 할 때요. 그때 소리처럼 성대가 반짝이네요. 이렇듯 들어보세요. 이렇듯 지금 이런 식으로 딱 붙어서 소리가 나야 돼. 그 뒤에 붙은 다음에 감정을 넣어야 되지. 이렇듯 이건 못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요. 고음이 더 안 나요.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나야 돼. 그래야 실용이든 성악이든 마찬가지. 그래서 후두가 올라가도 좋으니까 성대는 붙어야 돼. 부르는 것만으로 이것도 괜찮으니까 성대가 딱 붙어야 돼. 이 성대를 이렇게 딱 버텨주지 못하니까 지금 그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들 오히려 여기가 좀 낫잖아요.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어야 돼. 보세요. 그 전에 본인이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좋겠어.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나아요. 부질없는 또 놓쳤어. 부질없는 이별할 수 있도록 놓쳤어요. 놓쳤어. 잊어야 한다면 여기 놓친 거예요? 잊혀지면 좋겠어. 올라갔어. 더 했어. 네. 좋겠어. 노래 다 할 수 없어. 좋겠어. 아무것도 아닌데. 좋겠어. 좋겠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이제 사람마다 다 창법이 있는데 막 애잔하고 막 터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똑같이 따라서 하면 좀 답답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따라가겠지만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하는 사람은 사용해서 노래할 사람들은 이렇게 명쾌한 소리를 내야 내가 그 다음에 감정을 넣고 호흡을 더 보내고 공기를 더 보내면 성대를 살짝 얇게 하면서 그러면 충분히 더 그 감정을 살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제 성대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딱 마주치지 못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면 계속 쪼여들게 돼 있어요. 쪼여지면서 힘들고 고음이 안 나죠. 그리고 이제 소리가 다 밑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조금 우리 이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명쾌하게 좀 까랑까랑하게 아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훨씬 좋은 목소리와 고음도 지금도 소리로 봐서는 고음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20분이 벌써 지났네요.
우리 이 선생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음원이나 영상 보내주시면 제가 또 코멘트 해드릴게요. 어떻게 변하셨는지.